라이언 투자자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송입니다. 오마이 주식의 김호정입니다. 공감 토크 오마이 주식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요,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을 입력하시면 상담방에 직접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시장 관련, 종목 관련 질문들을 직접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가 함께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12월 첫 거래일이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라이언 투자자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시죠. 강준혁 K&J 스탁 매니지먼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는 다소 쉬어가고 코스닥이 그래도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힘을 내주면서 2% 넘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12월 첫 거래일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벌써 이제 12월 달인데요. 네. 이제 올해 뭐 지금까지 수익을 잘 못 내신 분들은 이번 달에만 수익을 내면 연간 수익률이 좋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는 시장이 일단 저점 찾기에 조금 진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양대 시장 모두 좀 강하게 매수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은 보였고요. 단지 이제 외국인들의 흐름 자체가 거래소에서는 좀 매도를 하고 코스닥에서는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소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추세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는 저점 탐색 과정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최근에 이제 박스권이라고 설정을 했었던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스닥이 현재 시점에서 이제 저점을 잡고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이면서 이전 고점까지만 일단 상승을 좀 해주면은 주가는 상승한 다음 옆으로 흘러가는 상승 직각 사각형 정도의 패턴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는 뭐 미리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이제 시장이 바닥 탐색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장 전략을 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최근 시장에는 국내외 호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다우지수가 세제 개편안 통과 기대감에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고요. 또 12월 한국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3분기 실질 GDP가 전분기 대비 1.5% 성장하면서 무려 7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7거래 연속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다소 부진한 모습인데 시장에 맞는 투자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뭐 앞서서 이제 저점을 좀 탐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해드렸었는데요. 그러면은 미리 한번 사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저점에서 반등해서 사기보다는 밀릴 때 한번 사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현재 시점 자체에서는 시장에서 서두르기보다는 한 발 뒤에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침매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일단 많이 하는데요. 여름에 이제 해운대에 자리 맡기가 너무 어려워서 겨울부터 시작해서 자리를 맡겠다 이렇게 가면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 되고요. 일단은 패션 자체도 지금이 겨울인데 벌써 이제 봄 패션을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봄 옷을 입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겁니다. 마찬가지로 시장 자체가 아직 바닥을 잡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시장에 접근하는 것 자체는 그거와 이제 앞서서 예시를 드린 거와 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장이 일단은 바닥을 잡는 모습을 일단 보시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 그래서 미국이 이제 다우지수가 세제 개편안이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일단 보였는데 네. 아쉽게도 우리 시장은 못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잖아요. 가장 주된 요인들 중에 하나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원화가 강세의 흐름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원화가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뭐 1,000원 가고 900원 가고 800원 가고 700원 가고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보여줬던 바닥이 지금 깨진 상태에서 이 원화가 위로 조금 강하게 그냥 기존의 박스권 안으로 들어가 줄지 아니면은 현 강세 부분이 현재 시점에서 좀 유지를 할지 이 부분 자체의 어떤 원화의 방향성 자체가 좀 모호하다라는 점에서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매수하기 힘든 시장이 바로 지금의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은 조정을 받아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둬야 되는 부분은 시장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금통위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을 했기 때문에 원화가 더 강세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그렇게 금리를 올려서 그 해당 통화가 강세로 간다든지 아니면 양적 완화를 펴서 그 해당 통화가 약세로 간다든지 하는 부분은 기축 통화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축 통화라고 하기보다는 종속 통화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교역량이 가장 큰 나라의 통화가 종속돼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통화의 방향성 자체를 달러라든지 이게 금리 인상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비추어서 환율을 추정을 하기보다는 일단 우리나라 교역 규모가 한 24%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 중국을 일단 봐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원화는 일단 중국 위안화를 좀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원화가 현재 시점에서 약세로 기존 박스권으로 회귀를 하기보다는 박스로 좀 갇힐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이제 작은 박스로 갇혀준다면 외국인들이 돌아오는 시점이 조금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국제유가 상승 부분은 네. 일단 조선주에 대한 관심도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서두르기보다는 한 발짝 뒤에서 시장을 지켜보라라는 투자 조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마감된 중국 증시 상황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상해 종합지수 0.01%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3317선의 클로징벨을 올렸고요. 선전 증시도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역시나 오늘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0.63% 오르면서 11013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대표님과 공감 토크를 이어가 봐야 할 텐데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공감 토크 오마이 주식 오늘의 주제입니다. 반도체 업황 정점 논란, IT주 강세 끝났나라는 주제인데요. 오늘 주제는 아무래도 우리 라이온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 IT주의 움직임인데요. 최근 반도체 관련주들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세로 돌아서주긴 했지만 사실 반등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동안의 낙폭이 너무나 컸었죠. 왜 그런지 이 반도체 관련주 요즘 왜 이렇게 조정을 받을까요? 예, 아마 이제 조정 받는 가장 주된 요인들 자체는 우리 라이온 투자자분들도 잘 알고 계시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증설을 굉장히 좀 강하게 네. 하겠다라는 얘기가 일단 있었고요. 그 부분 때문에 일단 공급 과잉에 대한 얘기가 심심찮게 좀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 대만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 DXI 지수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10월 23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좀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는데요. 반도체 현물 가격이 일단은 강세로 전환되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면 여기에 이제 따라서 움직이는 고정거래 가격도 일단 약간은 지금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도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초점으로 해서 최근 들어서 모건스탠리에서 일단은 반도체가 이제 정점을 찍은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일단 있었고요. 이 부분이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는 반도체가 빅사이클에 들어섰다라는 얘기가 올해 초부터 나왔었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세 움직임을 보였는데 모건스탠리의 반도체 정점 논란 자체는 이러한 부분이 조기에 일단 끝날 수도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국계 리포터 중에서는 반도체 정점 논란과 더불어서 일단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부분의 장악력 자체가 이익률 자체가 좀 떨어짐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삼성전자의 이익 구조 자체가 조금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식으로도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일단 삼성전자가 조금 움직임이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이런 둔화되는 움직임 속에서 다른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좀 조정을 받아주고 있다. 이렇게 요인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떤 투자 전략을 또 어떻게 가져갈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투자 전략 자체는 굉장히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앞서서 이제 제가 외국계 리포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는 뭐 홀딩 정도 의견, 소위 말해서 매수해서 한 단계 투자 의견을 낮추는 모습이었는데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투자 의견을 매수로 또 올리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습니다. 기술력으로 따져보면 삼성전자가 더 위인데, 그쵸? 네. 이러한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조금 애매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마이크론의 투자 의견은 이제 매수로 잡고 삼성전자의 투자 의견은 낮추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SK하이닉스도 밀리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은 있었죠.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많이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생각을 해본다면 리포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리포트도 마찬가지고요. 해외 유수의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한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봐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리포트 부분에 너무 관심을 가지시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최근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IT주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한편에서는 오히려 이번 주가 하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반도체 관련주들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지금 사물인터넷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네. 하잖아요.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물에 인터넷을 붙이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사물에 인터넷을 붙이려면 기본적으로 통신 모듈이 들어가게 되고 따라서 이제 PCB하고 이제 반도체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요즘 시장의 화두가 되는 것이 이제 5G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5G 부분은 사실 이제 스마트카라든지 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깔려야 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마트카라고 얘기를 하면 자동차에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전장 부품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당연히 반도체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도 역시 기존보다는 신규로 들어오는 스마트폰에 이제 모바일 드램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더 많이 장착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을 해보자면 반도체 수요 자체는 내년부터 시작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요. 하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이런 반도체 수요 자체를 견인하고 있는 나라가 어딘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OECD 선행지표와 연동을 해서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선행지표로 보통 OECD 선행지수를 보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전 세계 반도체 부분에 거의 한 60% 정도를 흡입하고 있는 곳은 일단 유럽이 아니라 이제 중국입니다.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 부분의 속도 자체가 굉장히 가속화되어서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반도체 수요량보다도 더 많은 반도체 수요가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공급이 아무리 늘어난다라고 하더라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는 부분은 반도체 가격을 다시금 위로 밀어 올릴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역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최근에 조정을 받는다면 이 조정 자체는 우리에게 또 기회를 준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있지만 그 밖에 또 어떤 IT 종목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예, 네, 일단은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네. 반도체가 이렇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는 부분을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관계자들만 아는 건 아니겠죠. 마이크론이 됐든 아니면 중국 업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 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모바일 D램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투자 자체를 굉장히 좀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급 자체가 단순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공급이 많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실적 자체는 예상하는 컨센보다는 조금 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반도체 수요 자체는 크게 증가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소재라든지 하는 부분은 사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반도체 부분을 일단 바라보실 때 일단은 소재 섹터를 가장 먼저 좀 봐주시는 것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가 이제 반도체 부분의 핵심이 되는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세 번째가 일단 장비 이런 식으로 나누셔가지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제로는 여기에 들어가는 특수가스라든지 하는 뭐 하나머티리얼즈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은 여전히 시장이 조정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바로 이러한 부분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이제는 좀 옥석 가리기를 하시는데 소재 섹터부터 먼저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 특히 IT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도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질문들을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 글 입력하신 후에 상담방에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질문들을 직접 올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질문은 CJ제일제당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CJ제일제당 앞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중국과 관련해서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원래 이제 그 CJ제일제당 이제 설탕 부분에 네.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중국은 설탕 부분도 약간 좀 생산 자체를 자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 실제로 설탕 수수 가격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중국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일단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원화 강세 부분도 좀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원화가 이제 일정 수준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좀 강세 수준을 유지를 해준다면 CJ제일제당은 여기서도 일단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주가가 그다지 좋지는 못한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관심이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J제일제당 중장기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제약주에 관한 질문들도 올라왔습니다. 메디포스트와 셀트리온 제약, 신라젠 이 대체적인 제약주들 흐름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사실 메디포스트와 셀트리온 제약 오늘 상승을 했지만 신라젠은 장 초반에는 상승했지만 하락세로 마감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제약주들 어떨까요? 네, 오늘 조정받는 종목군들을 가만히 보면 기존에 개인들의 물량이 좀 많았던 종목들은 네. 오르다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이 밀릴 때 이게 그냥 거품으로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거품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팔지 않는 한 우리 라이온 투자자들은 좀 버텨주거나 혹은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저가 매수의 기회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은 대부분이 외국인과 네. 기관들이 강하게 팔지 않는 모습이었고 오늘 일단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장중에 오늘 좀 밀렸던 종목군들은 앞서서 말씀해 드릴 때 개인 투자자 우리 이제 라이온 투자자분들께서 반등을 할 때 일단 일정 부분의 매물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장에 밀렸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반등에서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뭐 올라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전 고점까지 무조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이전 고점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게 되면 가지 못하고 꺾이는 모양이 보이게 되면 그때는 일단은 이제는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카프로입니다. 카프로 앞으로 어떨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오늘장에서 2% 넘게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전망 어떨까요? 예, 일단 카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인식을 하지는 네. 않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그 자동차 경량화라든지 하는 부분에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카프로락탄 가격이 예전에 좀 많이 하락을 했었고 이러한 부분이 중국 쪽에서의 어떤 제한적인 어떤 생산이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카프로락탄 가격이 좀 회복을 하면서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더 엮어 생각을 해본다면 자동차 경량화하고도 같이 좀 엮어서 봐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부분에서도 일단 반등을 좀 시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상승에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자면 1차 타켓 자체는 8,650원 정도로 잡고 봐주시면은 그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7,780원이 깨지지 않으면 일단 홀딩하시는 걸로 일단은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되는 종목 상담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텐데 다음 주 월요일은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일단은 앞서서도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네. 빨리 움직이면은 다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좀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월요일이 되면 토요일하고 일요일 쉬고 월요일이 됐으니까 아침부터 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라이온 투자자분들께서는 그 사자가 한번 먹이를 잡을 때 계속 돌아다니지 않거든요. 한번 타켓을 잡고 난 다음에 전략을 세우는 것들처럼 오전장보다는 일단 오후장까지 시장을 좀 지켜보시고 공략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장에서는 오전장보다는 오후장 조금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강준혁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김권진 팀장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4시 30분까지 여러분들의 종목들 실시간으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도서출판 아라크네에서 불확실한 시대의 중국 투자 전략을 라이팅하우스에서 무인양품, 보이지 않는 마케팅을 도서출판 길벗에서 이기는 부동산 투자를 드립니다.